여기를 붙였는데 여기서 그냥 이거 받았으면은 지금은 넉넉하게 백이 이긴 바둑이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실수, 패착 1호. 그리고 밀었을 때도 예, 여기 젖힌 게 졌으면 패착입니다. 예, 이것도 여기를 뒀으면 요 마지막만 볼게요. 여기를 뒀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바둑이 집이 많아요. 근데 요 사활이 걸려가지고 착각을 한 건데, 최정 선수가. 여길 뒀으면 계속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길 두면,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아, 여기를 다음에 어딜 둬도 여기 밀고 들어가면 살아요. 예, 중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찝으면 여기서 한 집이 나거든요. 예, 한 집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두면 흑이 이걸 잡으러 와야 되는데, 자, 이러면 이 모양이 되게 절묘한 게, 여기를 찝고, 여기를 찝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못 받죠. 끊어서 죽으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젖히면 이게 다음에 어딜 둬도 단수 치면은 흑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백 흑이 여기를 어디 둬야 돼요, 이쪽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때 여기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막아서 이게 패예요, 패. 한수 늘어진 패긴 한데 한수 늘어진 패면은 말이 안 되는 게 패감이 너무 많잖아요, 백이. 예, 여기 패감이 한 20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감 쓰면서 한 번씩 따내면 이 귀가 다 죽는 패기 때문에 흑이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지막에도 여기를 뒀으면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최정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건데 여기서 최정 선수 순간 뭘 착각을 한 건지 이걸 갑자기 젖혔는데 이게 무슨 이것도 받으면은 뭔가 여기 선수하고 뭔가 이쪽을 보긴 본것 같아요. 이쪽을 뭔가 보긴 본것 같은데 뭐 이런 이게 뭐 그래도 젖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김선빈 선수가 막지 않고 여기 둔 수가 예, 이 바디 이겼으면 승차기입니다. 예, 이걸 막지 않고 여길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흑이 살아있어요. 백이 죽었잖아요, 지금 자체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 아니,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젖힌 수가 그나마 이제 기사회생인데, 예, 기사회생입니다. 이 수가. 이수 때문에 유일하게 이것 때문에 패가 났어요, 결국은. 이거 받으면 중앙 단수치고 막아서 안 되니까, 예,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끊어서 패가 났습니다. 간신히 패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도 이제 김성민 선수가 이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패감이 하나 득인데, 예, 때린 건 실수였고요. 그래서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됐죠.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이건 김선빈 선수에게 이기라고 만든 판이 뭐냐면, 만약에 그 다른, 이 실전과 같은 모양이 아니었으면, 이게 됐어도 아마 역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패가 있어요, 패가. 패가. 예. 그러니까, 패감이, 백이 자체 패감이 많아서, 흑이 막상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자체 패감하고 상관이 없이, 양패기 때문에, 예, 양패, 양패. 백이 이걸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예, 이게 있으니까, 아, 저기, 최정 선수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거의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정 선수가 이걸 끊지를 못해요. 끊으면 이거 둬서 패를 무조건 지니까, 100% 지죠, 양패니까. 와, 초냉정을 향해 여길 있습니다. 예. 원래 모르겠어요. 정수는 때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흑이 끊어잡아서 이거는, 예, 반면으로 거의 20집을 져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잇고 이 패는 버티는 거예요. 예. 패감이, 자체 패감이 많고, 흑이 또 잡으러 오는 게 손해 패감이니까, 아, 손해수니까. 근데 김선빈 선수가 여기서 잡으러 가지 않고, 예, 이은 건 잘했어요. 예, 이은 건 너무 잘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미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이 패랑은 관계가 없이 이미 역전이 됐어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한 10집 이상.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에 뭐 그냥 이 패를 그냥 최정 선수는 그냥 보지도 않고 계속 버티는 거고, 김선민 선수도 사실 이걸 들어가고 패를 하면서 그냥 패감을 썼어도 될것 같은데, 예, 이런 패를 한 번도 안 해요.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이긴 건 맞아요. 이긴 건 맞는데, 계속 그냥 예, 그냥 둡니다.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지도 않고 계속 그냥 끝내기를 해요. 이러고 여기 단수치고, 뭐, 실전에 여기 붙이고, 예, 여기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기가 됩니다. 뭐, 패를 잡으러 가지도, 끝까지 잡으러 가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예, 여기 두고 뭐,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뭐 거의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에도, 여기 막고 뭐 이거 하고 요거 배기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마지막 끝내기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에 예, 단수 치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뭐 마지막에도 패 계속 해도 되는데 그냥 스스로 이어버립니다. 입고 여기 지켜서. 예, 그래도 이겼죠. 이렇게 됐는데도 이래도 이긴 바둑인데. 자, 이 장면. 예, 마지막 장면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 이 장면에서 여기 이제 여기 젖혀 있고 여기 늘고 예,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아마 이 모양일 거예요, 이 모양. 예, 여기서 흙이 단수를 쳐가지고 백이 이걸 찝어서 버티면서 또한번또 패가 벌어지고요. 횟감이 많으니까.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찌르고 막고 따내니까 또 하나 끊어놓고, 예, 젖혀놓고, 예, 또 따내니까 그냥 여기 젖혀서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전에. 요 끝내기가 후수한 집자리가 두 군데, 끝내기가 세 군데. 여기서 김선빈 선수가 아무 곳이나 역끝내기 끝내기를 했으면, 예,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여기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에 후수 끝내기가 양쪽에 한 집자리가 남아있어서, 여기 두든, 여기 두든, 예, 맛보기로 한 집자리를 마무리를 하고, 백이 반패를 잇고 끝입니다. 이랬으면, 김선빈 선수, 흙을 잡은 김선빈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반집을 이기는 바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선빈 선수가 역끝내기 한 집자리를 하지 않고 후수한 집자리 끝내기를 하는 바람에 백이 찌르고 선수를 끝내기를 쫙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집자리를 두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승부패가 됐고요. 예, 마지막에 이 승부패가 됐어요. 흙이 한 집을 손해본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한 군데는 흙이 했어야 되는데 양쪽을 다 백이 한 거나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반패가 승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김선빈 선수가 여기서 돌을 던졌습니다. 김선빈 선수는 많이 좀더 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을 던졌는데 실제로는 반지 승부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패를 계속 했으면 이게 승부패거든요. 근데 백이 중앙에 여기가 패감이 되는 게 여기 기가 막히네요. 이게 패감이 됩니다. 이으면 끊어서 이게 단수 치는 순간 이게 다 놓고 따내야 되니까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 패감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흙도 패감이 여기 먹여치고 써야 되는데 백이 여기는 끊어져 있었어요. 예, 여기가 패감이 나오고 여기가 패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단수 치는 패감이 나오고 흙이 이걸 단수 치고 패를 따낼 때 백이 딱 마지막 패감이 여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딴에서 반상에 패감이 한 개도 없죠. 예,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 예, 결국은 흑이 패를 못 이기니까 공백을 메꿔야 되고, 백이 있고, 흑이 메꾸고, 백이 메꾸서, 흑이 마지막 공백을 메꾸면서 반집을 지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긴 바둑을 던진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예, 반패 하나 차이로 패를 져서 김선민 선수가 반집을 지는 바둑은 맞아요. 예,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긴 바둑을 던졌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렇진 않고, 마지막에 지긴 졌어요. 근데 김선빈 선수는, 아까 그 복귀 때그 영상을 보신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김선빈 선수는 조금 더 반집을 진게 아니라, 더 많이 진줄 알고, 그냥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반집을 진 겁니다.